마감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장도 이제 30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. 이데일리 온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오늘 시장 장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 일단은 상승부를 켜고 있고 코스닥도 상대적으로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오늘 시장 어떻게 마감 준비를 하면 좋을지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. 네, 맞습니다. 미국 증시가 사실 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옴으로써 오히려 좀 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파월의 발언 역시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다라는 우려감 때문에 조정이 나온 것에 반해 한국 증시가 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특히 지금 파월의 발언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가 상당히 좀 관건인데요. 사실상 최근 파월의 발언들을 살펴보면 뭐 특별한 변화는 없습니다. 지금 금리 물가는 안정이 되고 있지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이다라는 발언 정도로 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 증시에는 뭐 그것이 큰 악재로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으로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폭도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.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조정이 얼마 나올 것이냐라기보다도 2500선에 대한 저항을 맞고 추가 상승이 나올 만한 모멘텀을 찾고 있는 상황으로서 좀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에 반해서 코스닥이 이제 낙수 효과가 상당히 이제 확실하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. 지난주부터 코스닥의 수급의 변화는 시작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좀 계속 이어지면서 오늘도 코스닥 외국이 2,400억가량 들어오는 모습들이고요. 특히나 오늘은 2차전지 관련된 섹터들의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좀 이끌어가는 모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관련 섹터들도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정책과 좀 테마성이 좀 상당히 강하게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특히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. 애플페이가 이제 3월 달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페이 관련된 종목들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 최근 XR과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의 시세들도 상당히 좀 괜찮은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섹터에 대한 관심도 가지시면서 전략들 가져가 보신다면 시장은 큰 무리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말씀해 주신 대로 전략 한번 잘 세워보겠고요. 오늘 장도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2차 전지 섹터 또 순환매 도는 업종 테마들 저희도 한번 잘 지켜볼게요.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.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